자, 처음에 팔구는표 잔 직계 손가락이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라스기아도로 AMI 짜라란. 네, 그리고 다시 다운인데 저는 중지가 들어가서 강하게 칩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중지가 들어갑니다. 다 따라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중지만 들어가면 되죠. 중지를 집어넣으면 나머지 손가락들도 덩달아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가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여기 손바닥에 이제 중지가 닿을 정도까지 안 가도 되고요. 조금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 들어가서 이제 밖으로 훑어서, 그죠? 다운으로 치면 되겠죠. 들어가서, 보이죠? 예. 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잔, 따라란, 라스기아도, 다시, 따. 그리고 올려치기, 집게. 다시 내려치기도 강한 것이 아니니까 집게 손가락으로. 그리고 내려치는 것을 다시 중지. 그리고 마지막 집게로 올려치기. 자, 이게 굉장히 번거롭고 좀 귀찮고 어색하고 잘안 되면요. 그냥 집게 손가락 하나로 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집게 하나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집게 하나로만 했습니다. 중지를 섞어서 보면 뭐 거의 흡사하죠. 네, 그러나 이제 강약을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가는 곳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처음에부터 액센트가 있지만 사실 이 음과 이 음의 액센트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따따따따따 그런 리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룸바는 뭐 보사노바나 칼립소랑 어떤 액센트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손바닥을 치면서 해보면 그래서 3비트, 3비트, 2비트로 나뉘어요. 땅, 셋, 또 땅, 셋, 마지막 둘,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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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런 리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천천히 하면 안 어렵습니다. 그냥 이제 코드 뭐 A 마이너나 뭐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그냥 천천히 계속 5분, 10분 해보시면 슬슬 몸에 익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 같더라도 자기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노래를 쭉 하시면 되겠죠. 뭐 그림자 벗을 사나 걷는 길은 여기에 이제 자 딴따다다디다디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삼성음 미시솔 여기서 솔은 솔 샵인데요. 샵이 이제 빠져 있죠. 샵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세븐이니까. 자 근데 걷는 길은 그리고 짠을 칠 수가 없어요. 짠, 레, 미, 파, 미, 레, 도, 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음은 그냥 빼고요. 걷는 길은 쉬고 처음에 8분 쉼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계속 쭉 진행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디 표시로는 20 마디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가 바뀌어요. 영원한 길 길에서 이제 A로 처음에 A 마이너 가단조였지만 중간에 조가 가장조 A 메이저로 바뀌죠. 그래서 영원한 길 그리고 20번째 마디입니다. 잔잔
두 번째 4분음표 리듬에 점이 찍혀 있죠. 스타카토, 즉 주기죠. 짠, 짠, 그리고 퍼커시브. 그 다음에 뚱. 자, 뚱은 어디서 하느냐. 6번 줄 12플랫. 6번 줄에 12플랫이 미가 나오죠. 툼에서 뚱 떨어지면서, 예. 그 다음에 방랑자여, 방랑자여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17마디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아시겠죠? 잔잔, 방랑, 방에서 때려야 되겠죠. 잔잡, 방랑, 그리고 자, 이겁니다. 방랑, 자. 이렇게 박자를 잘 계산하시면 됩니다. 가사와 음표 리듬이 붙어 있는 대로만 해주시면 되죠. 한 번 더 하고 쭉 진행해야죠. 꿈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길. 방랑처럼, 방랑처럼, 기타를 불러라. 예,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쭉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만나리라 35마디 라. 다시 또 이제 A 마이너로 바뀌어요. 처음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멋있는 주임새가 하나 나오죠. 자, 여기서 퍼커시브 해주시고요. 그리고 라. 반달 모양의 표시가 있으니까 솔에서부터 퉁기고 라까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솔. 자, 미 2번 선에 있죠. 퉁기자마자 두 칸 내려가서 딴 글리산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도 제자리 라 솔. 천천히 해볼까요? 착 따다 띠아다다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그림자 버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5마디부터 해볼까요? 라. 자, 여기는 조금 바쁘고 정신이 없죠. 라에서 35마디에서 룸바 리듬을 단다라라따 으따따 다 갖췄어요. 그리고 엄지가 착 하면서 왼손이 준비해야 되겠죠. 떼면서 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 그림자 벗을 삼아. 자, 반복 연습 충분히 그죠?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되돌이로 와서 이제 2번으로 건너갔죠. 34마디 만나리, 그리고 되돌이 2번으로 가서 라. 다시 또 짠짠 방랑.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0마디 했던 거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세뇨 21마디로 가서 계속해서 34마디까지 와서 도토리 모양 있죠? 맨 마지막 마디 39마디로 와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만나리라 39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A, add 9. 네, 5플랫에 그죠? 새끼손가락으로 C, 그리고 2번 줄 5플랫에 미, 3번 줄 6플랫에 도샵. 이렇게 해서 빠른 아르페죠? 이게 약간 긴장된 음으로 이제 마치는 그런 이제 엔딩을 했습니다. 실제로 박인희 씨 음원을 들어보면 계속 소리가 좀 작아지죠. 반복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연주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감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네, 룸바 리듬, 네, 라스기아도가 포함되었고요. I와 M을 적절히 쓰면서 액센트 강조하는 법, 또 전주의 네 마디. 약간 좀 색다른 그런 예, 리듬을 치면서 변화를 줬던 이런 부분, 그리고 예, 이런 좀 색다른 부분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36마디 예, 간단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실수가 안 나오도록 깔끔하게 예,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